Times.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고태형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진짜 이 이펙터 하나 사놓으면은 뭐 못할 게 없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활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위치를 바꿔서 앰프 뒤쪽에다 놓고 공간계를 스테레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가장 많이 쓰는 이펙터들 한 3개 정도만 네, 팁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드라이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게, 네. 네네네. 자, 초심자 여러분들을 위한 드라이브 특강. 이번에는 좀 알기 쉬운 소스로 저희가 앞단에서 활용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토션을 한번 걸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많이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좀 찾아보면 레전더리 드라이브. 네. 여기는 드라이브, 베이스, 미드, 트래블, 프레젠스 레벨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크런치 같은 사운드를 낸다. 정말 약간의 드라이브가 걸린 자, 이렇게 하면 크런치가 우리 하려면 좀 풀 코드를 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로우도 많아야 되고 하이도 많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잘. 근데 이걸로 저희가 솔로를 한다. 너무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이제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길게 눌러서 드라이브. 한 번에 여러 개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네, 드라이브를 솔로용으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많이 놓고. 놓고 그다음에 베이스, 미드를 조금 올리고 솔로 시에서는 네,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래블을 좀 낮추는 식으로. 그렇죠. 트래블을 야, 이런 디테일한 세팅이. 자, 그리고 뭐 레벨은 솔로니까 네, 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뭐 개인이 올라갔을 테니까 약간만 네, 줄여서 놓고 세팅을 하면 플럭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야, 기가 막히다. 지금 이 변하는 속도도 당연히 조정 가능하죠. 이 변하는 속도를 플럭스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은 연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발로 한번 해보면 네, 드라이브 너무 줄었다. 자, 조금만 네, 지금 레벨이 좀 과하게 크니까 켰을 때 조금 줄여서 와, 오늘 뭐 나머지 꿀팁들도 너무 좋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로 정말 피워내고 살이 되는. 그쵸, 뭐 드라이브 페달 여러 개 쓸 필요 네, 없이 하나로도. 와, 좋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HX1은 오늘 마스터 클래스 너무 양질의 강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또 이 정도 또 들어보니까 뒷단에다 걸어서 공간계를 또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팁을 주실지 벌써부터 설레는 기분이 들 정도로 2부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2부에도 또 태형 씨와 함께 멋진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인을 FX 루블 앰프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는 모노로 그냥 썼었는데 이제 스테레오로 해가지고 네, 자, 가장 많이 쓸만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리버브 같은 네, 경우. 자, 이펙터를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어쨌든 아까 설명 안 들었지만 디스토션, 다이나믹, EQ,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피치 신스, 와, 필터, 루퍼. 네, 루퍼도 있고. 리버브 섹션에 가서 좋습니다. 뭐를 해볼까요? 쉬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쉬머를 피치는 그냥 옥타브.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길게 눌러서 처음엔 작게 눌렀을 때는 일단 만땅. 만땅 괜찮은. 네, 최대치. 네, 네, 최대치. 대충 셋업을 하고 이걸로 할 수 있으나 일단은 지금은 페달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그냥 일반적인 리버브만 걸리는, 여기서 페달을 제가 이제 올리게 되면 쉼머가 싹.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 이런 식으로 좋네요. 쓸 수도 있고. 이게 또 지난 시간에 플러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어떤 속도로 어떻게 올라갈지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플러스를 밟는 것으로도 네. 제가 지금 너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러스로 네. 해서 올려서 좋습니다. 스웨일처럼 네네. 쉬머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와, 아름답네요 이거. 기타리스트가 민망한 상황을 전부 다 방지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스웨일 같은 그냥 일반 리버브를 써서 쓰다가 하나 쓰고 옮겨야 되는 시간이나 네. 아까처럼 뭐 서스틴이 길어야 되는 한 코드 가지고 뭐 두 마디를 끌어야 네네.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리버브 사이즈를 길게 해서 그 그러게요.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방법도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그쵸. 거네요. 설정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쉬머 팁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다운 사운드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코러스 많이 쓰시니까 코러스를 한번 모듈레이션 섹션에서 코러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코러스나 일단 걸어서 일부러 이 세팅을 어차피 소리는 다들 아시고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 모델별로 요 색깔도 그러네요. 네. 자, 뎁스 레이트도 빨리 하고 뎁스를 길게 눌러서 최저 최고로 써놓고 이러면 제가 양을 편하게 쓸 수도 만큼. 있고 네. 자 이게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사운드에서 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진짜 좋네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네. 딱 포인트 연주할 때만 다 그렇죠. 강조해주는 그런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역할도 좋고 아니면 네, 그러니까 코러스나 모듈레이션 계열들이 배음이 많아질수록 심하게 로우가 많아질수록 네네. 심하게 걸리니까 드라이브가 없을 때는 사실 많이 걸어도 티가 별로 안 나고 드라이브 많을 때는 조금 더 좀 과하니까 네네. 줄여줘야 되는 그런 거를 익스프레션으로 그렇대. 조절할 수도 있고 플럭스로 이용해가지고 드라이브 톤에서는 플럭스를 밟아서 뭐 양을 빼고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와, 좋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연주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코러스 양을 바로바로 그때 필요한 만큼 발로 조절해서 쓸 수도 있는 이 기능 아주 좋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딜레이를 한번 그럼 네, 딜레이는 사실 양 조절이나 이런 거 말고는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트레몰로가 더 트레몰로. 네, 좋습니다.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얘도 모듈레이션에서 스테레오를 지금 했으니까 팬으로 해놓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평소는 이렇게 헤르츠나 밀리세컨드로 되겠지만 누르면 비트로 바뀌겠죠. 어떻게 세팅을 해볼까. 4분음표 8분음표 하고 자 이렇게 세팅하면 플럭스로 하면은 아유 플럭스로 했을 때 32분음표 일반일 때 8분음표 세팅을 해놓고 이분은 그냥 기본 사인으로 해놓으면 자. 아 좋네요. 네. 얘도 이제 바뀌는 네. 또는 이제 온타임 오프타임은 조절할 네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더 과한 스퀘어 같은 거 있고요. 슬라이서처럼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녹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녹음 때 우리가 뭐 하나하나 찬찬히 세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연을 할 때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용법인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로 팬으로 하게 되면
식으로. 아 좋네요. 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스가 이제 팬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그쵸.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스프레드를. 네, 스프레드 값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좋습니다.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아이디어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딜레이로 만지면 우리 그 아날로그 딜레이로 이렇게 FX 소리 내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한 사운드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여기서 이제 기능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쵸. 포인트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상상한 사운드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가 톤 메이킹의 이제 자기의 그 뭐 레벨이자 자기 실력인 건데 오늘 알려주신 이 몇 가지의 팁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조금씩 자기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또 예술은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냥 이것저것 만지다가 하다가 오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아 그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프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악기를 샀을 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거에 익숙하지 대한, 않은 것 때문에 그쵸, 처음 만지는 악기들의 사운드를 듣고 이 리프 여기에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악기와 이런 장비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너무나 그 다루는 것 자체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데 빈틈이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나오게 되게 힘든데 새로 만난 악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만지다가 그 중간에 튀어나온 것들을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로 확장시키고 조금씩 변환해 가시는 그런 재미를 또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HX1의 마스터 클래스 2시간에 걸쳐서 해봤는데 저한테도 너무 좋은 공부가 됐고 정말 구경하면서 야 이렇게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이 이펙터 지금 60만원 언더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돈값을 넘어서 진짜 날개를 달아주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제가 일부러 들었습니다. 프리셋 하나도 안 해오고 네네. 보여드리려고 직접 이렇게 네. 막 대충대충 만져서 이렇게 실제로 세팅하게 되면 더 디테일한데 네. 이게 너무 직관적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아무 준비 안 하고 팩토리 상태로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진짜 맨땅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맨땅. 맨땅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이게 워낙에 이제 프로페셔널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만의 사운드 세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멀티 팩터 아니고요. 체인으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사운드를 한꺼번에 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필요한 소스가 있을 때 그 하나의 역할을 언제든지 담당을 해줄 수 있는 조커 같은 멀티맨 같은 그런 이펙터로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활용도가 이렇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한 스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사운드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HX1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마스터 클래스 태영씨와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영양가 넘치는 양질의 콘텐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꿀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막 퍼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